안녕하세요. 제인텍 다육튜브입니다. 제가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리톱스를 찍고 있는데요. 지금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주택에서 다육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 파종 리톱스들은 제가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거리대가 바깥에 왕창 걸려 있죠. 그래서 다육이들은 지금 주택으로 다 갔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리톱스 파종이들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비도 왕창 맞추고, 햇볕도 마음껏 보여주고, 햇볕이 세서 차광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8개월, 9개월 되었더니 어느 정도 얼굴이 갖춰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이 갖춰진 리톱스를 가지고 이름 맞춰보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지금 보면요. 여기 리톱스도 대형종이 따로 있어요. 처음에 파종을 할때 가장 빨리 새싹이 돋아난 아이들을 심어 놓은 곳인데 옮겨 놓은 곳이죠. 이식을 했어요. 이식을 했더니 다른 리톱스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싹이 나오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형종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파종할 때는 파종 믹스를 사면 이런 단테란투스 요 아이가 없었는데, 요 아이가 곳곳마다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여기도 있네. 여기 단테란투스. 요 아이가 나이가 먹으면 핑크핑크하니? 물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땡땡이처럼 있는 리톱스들이 있어요. 파종이들 사이에 보면 땡땡이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종류에서 뭐 페리칼라, 뭐 펄비십스, 그리고 뭐 플러그린 이런 종류가 있는데,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아마도 테리칼라 같아요. 테리칼라 같고,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이동하면 이 초록 색깔 확대를 해볼까요? 이 초록색. 안에 벌레가 있는 것 같아. 오오, 뭐 있다. 뭐지? 깍지인가? 뭘까요? 약을 아직 한 번도 안 쳐줬는데, 깍지 약을 쳐줘야 되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보면 소름 끼칩니다. 이게 아마도, 순간 당황했네요. 플러그린. 플러그린 같아요. 플러그린. 그리고 제가 펄비십스를 찾아놨는데 어디 있는지 볼까요? 요게 아마도 펄비십스 같아요. 확대를 하니까 깨지네요. 요게 펄비십스 느낌이죠? 근데 요것도 아직 커봐야 알겠지만 테리칼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펄비십스 같은 빨간색 땡땡이가 있는 아이가 여기 무슨 북두칠성처럼 별을 콕콕콕 박아놓은 듯한 느낌이죠? 너무 이뻐요. 우선 이 아이도 일광욕을 많이 받으면 얼굴의 문양이 뚜렷해지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샬리콜라랑 뭐 할리 요런 종류가 그 종류고요. 아마도 요런 종류는 후캐리일 가능성이 있겠죠. 뭐 제니시에면 더 좋고요. 요 아이가 뭐 제니시의 느낌은 좀 나네요. 그리고 요거는 도로시 느낌이 나는 샬리콜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무슨 알비니카처럼 색상이 뿌옇죠. 느낌이 무름병 아니면 플러그린인데 제 생각에는 갈것 같아요. 망간 느낌이 갈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아이는 왠지 국장옥 같지 않나요?
문양이 안에 샬리콜라 같기도 한데 문양이 안쪽이 좀 많이 진해서 국장훈계 느낌이 나는 리톱스. 아, 되면 대박인데,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비니카 파종 중에 제일 크게 잘된 아이가 있는데, 여기 완전 같은 시기에 파종을 했는데, 와, 이렇게. 아, 맞아. 얘는 같은 시기가 아니고 한 3개월 전, 한 11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좀 크죠? 알비니카. 굉장히 큽니다. 여기 오체니아나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가면 도로시. 도로시인데 조금 문양이 조금 더 특이한 것 같아요. 그 옆에는 단테란투스, 여기는 뭐 테리칼라, 아 펄비십스. 그다음에 요 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리콜라 종류고요. 요거는 후케리? 모르겠다. 요 아이는 젤리같이 생겼는데 아마도 가는 거겠죠? 저 세상으로. 아, 말랑말랑한데. 이게 만지면 말랑말랑하면 무릎병이거든요. 이렇게 투명해지는 징조가 두달 전부터 계속 이랬어요. 근데 햇볕에 내놔도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우선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뭔가 마호가니 같지 않나요? 마호가니 같아. 그리고 제가 이 비슷한 코노들도 파종을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위트버젠스. 정말 문양이 A급이네요. 이거는 유비포르미였나?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 그 종류인 것 같고요. 요것도 위트버젠스. 그리고 요 아이는 마우하니, 젤리 같은 마우하니. 그리고 아직 탈피 중인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벗겨주면 벗기더라고요. 아직 안 벗기네. 놔두고 요 아이는 방금 제가 벗겼습니다. 요것도 유비포르미. 탈피 중인 아이들도 있고 마우하니 뭐 펠루시덤이 없네. 펠루시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선 탈피 안쪽에 뭐 브루게닐이나 펠루시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루비도 있어요. 제가 이 루비는 아마도 제가 파종한 아이들일 거예요. 이게 문양이 좀 섞였는데 제가 루비랑 다른 꽃이랑 섞진 않았는데 이 문양이 안쪽에 좀 이렇게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루비가 곳곳마다 이렇게 출몰돼 있습니다. 루비 단테란투스 있고요. 단테란투스가 정말 많네요. 아, 2년 전만 해도 파종할 때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도로시 같은 문양이 있네요. 대형종. 요 아이가 난중에 완전 큰 얼큰이가 되죠? 요런 아이들이 좀 재밌어요. 뭐, 후케리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또 투명하네요. 요 아이도, 뭐지? 오, 이쁘다. 특이하죠? 이거는 무릎병 증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오, 여기 좀 특이하다. 아, 이 도로시는, 아, 도로시가 아니라, 리톱스는 문양이 너무 다양한 아이들이 많아서, 아, 너무 재밌어요. 제가 씨앗을 또 잔뜩 모아놨는데요. 이번에 또 파종을 열심히 해보아야겠습니다. 새로운 종류들도 많이 나오고요. 다른 꽃끼리 교배를 하고 부비부비를 하면 새로운 종도 나오고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곳곳마다 국장옥도 많이 보이네요. 좋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파니야. 파니, 안녕. 안녕.